자, 그럼 지금부터 오라클의 가격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라클 공인 컨설턴트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저의 주력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 또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와 상인하셔서 가격 협상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미래에 얼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이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서 확정하셔야 됩니다. 아마 당연히 그렇게 조직해서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좀 한번 중요한 정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검색 엔진에서 오라클 프라이스 테이블이라고 해서 오라클의 가격 정책을 담고 있는 표를 좀 찾아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참고해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네, 이런 표가 나오죠. 자, 그럼 이 표에서 요 제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쭉 쪼갰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왼쪽은 네임드 유저 플러스의 가격 정책, 오른쪽은 프로세서 라이센스의 가격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가격 정책들은 다시 네임드 유저 플러스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라이센스 앤 서포트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제품 자체의 가격은 요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여러분이 추가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뒤에 있는 가격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에디션, 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또 고급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옵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여러 라이센스 중에서 프로세서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인텔 CPU 쿼드코어에다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고, 그리고 그 서포트를 신청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파티셔닝 기능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CPU 코어 수가 일단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인텔 CPU 중에 쿼드코어면 이제 코어가 4개거든요. 그러면 4개 전체를 다 쓴다고 치는 게 아니라 CPU의 종류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코어 팩터 테이블로 검색해 보시면 이런 문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쓰려는 건 인텔이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경우에는 0.5를 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4개의 코어가 가지고 코어 CPU를 쓰려고 할 때 인텔 CPU라고 한다면 곱하기 0.5를 해서 숫자 2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합니다. 어떤 수를 곱하냐면 제가 선택한 에디션의 가격, 예를 들면 제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것의 프로세스 라이센스 가격은 $47,500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11,500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59,000가 나오네요. 예,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비용이 어마어마해지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기술 지원을 받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프로세서 라이센스의 기술 지원 비용은 $10,450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파티셔닝 옵션을 선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 지원 $2,530를 더해서 나오는 가격인 12,980원을 기존에 우리가 계산했던 값에다가 더해서 해보면 13,938달러가 나오고, 이것을 현재 한국의 환율로 계산해 보면은 1억 5천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예, 그만큼 신뢰성도 높고 기존에 이제 시스템들 오라클을 많이 쓰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오라클을 쓰는 거고, 또 기술 지원 같은 걸 요청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성,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을 많이들 선택하긴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라클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가격에는 확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꼭 할인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꼭 공인된 분들과 같이 그 협의를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